막걸리에다 딱 먹어야 되는데. 500이면 그냥 사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 거지. 좋은 일 하면 좋은 거 아니야? 맛이 좋아요. 너무 맛있어요. 패커니 깔끔하니 맛있어. 네, 봉사죠. 500원이 1등도 안 받아요. 이런 거 받아요. 그래도 매콤하고 고소해요. 대박이에요, 대박. 와. 왜 그러냐면, 더 맛있게 되네. 지금 식어서 내야 되나? 왔는데, 오늘? 기름때 좀 해. 이거 될까? 그게? 여기는 손님들이 오는 자리라 진짜 애인 데려가도 몰라. 왜냐면 여기는 아니요. 그러니까 이제 뜨뜻하니까 얼굴이. 여기 안 좋다. 이렇게 나면 내가 데리고 살게. 그래요. 더 잘 됐네. 더 좋아졌네. 반가워요. 아이고 나는 좀 핫한데 그렇게 멋있어. 여기 컵 있어요, 뜨거운 물. 뜨거운 물. 안 돼. 그건 안 돼. 술은 안 된다고, 여기는. 아직 술을 누가 먹어본 사람이 없어서. 술도 아니야. 술은 아니야. 술은 아니야. 술도 아니야, 이거. 안 드세요. 안 된 게 알고. 알지. 여기. 봐봐, 사진. 아니 사진 나온다는 게 얘기 안 오는 거야. 마누라고 무슨 무서운 거야. 막걸리에다 딱 먹어야 되는데. 깻잎향도 있고 쫀쫀쫀쫀하니 맛있어요. 찾아요. 500이면 그냥 사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 거지. 만화랑 이거 이렇게 하면 못하지. 딴 데 가면 이게 요만 해야 그 5,000원 받아. 사장님 이거 봉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은 일 알고 있어요, 봉사인데? 좋은 일 하면 좋은 거 아니야? 맛이 좋아요. 너무 맛있어요. 패커니 깔끔하니 맛있어. 이게 500원이면 진짜 봉사죠? 네, 봉사죠. 봉사지 뭐. 여기 인근 요즘, 주민들 먹여 살리는 거지. 네, 요즘 500원짜리 500원이 1등도 안 받아요.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얘들은 뭐라는 거 받아요? 5,000원짜리 받아요? 아니 너랑은 5만원짜리 5만원짜리 너랑 거 왜 그렇게 됐대? 너랑 게 5만원짜리가 돈이 쓸까 것이 없어. 지금 먹을 거 하나도 없어. 왜 그런 것 같아? 돈 5만원 풀어놓은 뭐 살 거 있어요? 없어요. 진짜 없어. 아 이거 뉴스 보내려고 그래요? 먹는 거 500원 봉사 언제까지 하세요? 그래요? 500원으로 끝내시네요. 내가 목표가 있을 거예요. 정 굽는 날까지 500원? 예. 아니요. 그런 게 어딨어. 올려야 돼. 물가가 올라서. 기름이 한 통에 2만 원이나 올랐어. 애기들은 1,000원만 안 먹어. 애기들 날 수 없으면 되게 몰려야. 애들이 한 장 입고 가기는 너무 배가 소홀하고 두 장은 먹어줘야. 1,000원 들고 한 장 입고 가기는 너무 애들이 배고프고 그래서 못 올리고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덕분에 싸게 먹는 거지. 주니까 안 나오네 사람들이. 그렇지. 맞을 거 아니야? 아 빨리빨리 좋아. 빨리빨리 오든지 말든지. 이건 내가 달라고 안 했으니까 이제 준 대로 받아야지. 맞아요. 그거 있으면 무조건 나요. 젓가락 손에서 딱 내려놓으면 안 나요. 저번에 비 오는 날도 일부러 비 오는 날 와서 먹었고 장안동 서 걸어온 거야. 아니 오늘같이 추우나 뭐하러 걸으냐고. 아유 저기 추어탕 먹고 운동 삼아 거기 가서 부침개에다 먹자. 장안동 그게 돌솥밥으로 나오는 추어탕지? 응. 여기는 다 추어탕이 돌솥으로. 안 그래요 이 동네는? 안 그래요. 동네는 이렇게 나오고 뭐 할머니 추어탕은 9,500원 받고 그 옆에는 원래 이게 밥그릇이 줬는데 그 할머니 추어탕이 돌솥으로 하니까 다 돌솥으로 하는 거야. 그 할머니 일이야 있는데 할머니 9,000원 받다가 500원 더 올려갖고 9,500원 엄마 그래서 싼 거야.
그 옆에는 기본이 다 만 원이야. 채아가 만 원이야. 그 옆에도 그래서 옆에가 더 맛있어. 나는 옆에가 있어요 또? 응. 그거는 8만 주당 크게 하자. 커져. 그 옆에가 더 맛있대. 거기 남한 수호탕이 더 맛있어. 반찬도 여러 가지가. 거기 언니네 집이 거기니까 우리도 거기서 많이 먹어요. 깔끔하게 맛있어요. 무 우거지를 넣어서 해준 게 더 맛있어. 네. 원래 그 할머니 수호탕은 대추 우거지 막 이런 거 넣었어. 원래 무 우거지를 넣어야 돼. 그래야 진짜 수호탕. 네. 쟤는 짓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게? 저기 못 앉잖아. 쟤를 짓고. 내력이 많아가. 큰 게. 갖고 놨는데 쫓겨나. 잘 먹네? 내 먹는 거 아파? 아니. 언니 간장도 있어. 사부님도 달래요. 예. 예. 얇으니까 맛있구만. 너무 싫어. 이게 얇게 하는 것도 기술이죠? 그럼. 이거 원가 줄이려고 얇은 게 아니죠? 뚜껑은 맛이 없어. 뚜껑은 맛이 없다 보니까요. 기술이지. 사전 이런 거 먹으면 맛이 없어. 뚜꺼워서. 이거 뒤집으려고도 너무 얇아서 안 뒤집어. 얇아나게 맛있구만 더. 우리는 이게 얇은 게 메리트인데요? 편하게 먹어도 500원에 먹는 행복입니다. 네 맞습니다. 그 안 부르지. 우리 한 잔 더 줘요. 드시지 우리.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. 아 진짜 빨리 돼야 되는데. 얘 시키라고. 기름칠 좀 해요. 아 그거 안 맞을까? 얘 이거 될까? 되게? 부친 게 1세계를 와플로 만든 벨기에식 와플. 맛있어서 그런지 들어가니까 1세계를 와플이라 잘 붙였구나. 모양은 3개 있죠? 3개를 눌렀더니 올라가서 우리는 여기죠. 아이 야 이 이거 시식하시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는 조금만 하면 좋아요. 나도 맛 한번 보게. 아니 먹으면 쫀득쫀득해. 쫄깃쫄깃해. 몸이 짭짤하면서도 매콤하고 고소해요. 그리고 과자처럼 바삭하고 늦게 아니고 맛있다. 아 그게 저것도 고기가 좋네. 아 요건 생반죽. 아메리칸식 와플 기계에 넣어서 만든 그 부침개가 되겠습니다. 대박이에요 대박. 와 여기다 꿀 발라 먹으면 오 죽이겠다. 아니면 저기 생크림이나 오 이거 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비즈니스 모델로. 오 그러니까 고기 들어가야 돼. 괜찮아요. 예예. 어머, 어떻게 됐어? 왜 그러냐면 그 생 밀가루 넣기 때문에 그게 가장 내 것. 더 맛있게 되네 이렇게 하니까. 지금 이 언니가 이거 드셔도 되겠는데? 네, 이 정도면? 네, 네. 아까보다 더 잘 돼가 모양이 더 잘 나왔어요. 그런 건 없어 언니. 여기다가 이거 먹으러 간다고. 여기다 넣어. 예, 감사합니다. 아, 모양이 오, 오 죽인다. 와. 근데 이거 식어 지금 식어서 내야 되나? 열어. 여기 손님분이 제가 무료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거 나중에 1억 원 입금한다니까 네, 네.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